SK텔레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전기통신업체입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9월 24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48% 하락한 30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30일 대비 약 5.8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6월 10일 33만 9,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11월 2일 21만 3,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8월 31일 313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5일 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2.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10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63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9월 23일 가장 많은 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8월 31일 가장 많은 105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5.93%에서 약 44.3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8월 13일 약 46.9%, 최저 지분율은 2020년 12월 10일 약 33.8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8조 6,246억 원이며 2015년 17조 대비 약 8.68%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3,493억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21%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7.24%입니다. 순이익은 약 1조 5,005억 원으로 2015년 1조 대비 약 마이너스 1.01%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06%입니다. SK텔레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82배이며 지난 2015년 11.48배에 비해 약 29.0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6.46배, 코스피 평균은 20.86배, 전기통신업 평균은 46.79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91배이며 지난 2015년 1.1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49%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69배, 코스피 평균은 1.84배, 전기통신업 평균은 2.75배입니다. ROA는 3.13%, ROE는 6.15%입니다.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은 22조 2,30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위, 전기통신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8조 6,24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6위, 코스피 종목 기준 26위, 전기통신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3,49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2위, 전기통신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1조 5,00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위, 전기통신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SK텔레콤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IK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4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나금융투자가 가장 낮은 가격인 35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9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3만 3천원에서 30만 8,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1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SK텔레콤은 11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2월 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하락 추세. 2019년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9월에 2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3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